무브가 뭐하다? 감동시키다. 그러면 이게 감동시키다면 무빙은 감동시키는 이고 무브드는 뭐겠어? 무브드는 입장 바뀐 어떠시면 감동을 느끼는 이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interest 뭐 이자란 뜻도 있습니다. 명사로서는. 아니면 동사로 쓰면 뭐하다? 재미를 느끼게 하다였죠. 그렇죠? interesting 하면 그러면 재미를 느끼게 하는, interested 하면 재미를 느끼는, 무브가 감동시키다니까 무빙은 감동시키는, 무브들은 감동을 느낀. The movie which they saw yesterday was moving.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부분,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이 부분을 보고 뭐라 그런다? 관계사 절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신데? 무슨 신데? 어떤 신데? 뭐가 들어있다? 절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들어있다? 주어와 동사가 들어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신데? 누가? 그러니까 그 말은 의미로 얘기하면 누가 뭐 한다가 누가 뭐 하느니 되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그들이 어제 보았던 아이고 저기 있어요. 일단 시험은 오늘 치기 힘들겠지? 힘들다니까 한번 하고 나서 이거는 쉽게 이거는 내일 그러니까 원래 내일 거 아니야 할수 있는 거 해봐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어제 보았던 그 영화는, 그러면 이제 또이 녀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따져봐야 되겠죠? 아, 참, 그 얘기하다 말죠. 관계사 절이라는 얘기는, 누가 뭐, 절이라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있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형용, 관계사 절이라는 얘기는 무슨 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용사 절이기도 하기 때문에, 누가 뭐 한다를 누가 뭐 했더니 된다 이겁니다. 그니까, 그럼 무슨 시 됐으니까, 어떤 시 됐으니까, 당연히 뭘 꾸며줘야 된다? 것을 꾸며줘야 되고, 이 것을 보고 뭐라 그런다? 선행사라고 한다라고 우리가 쭉 배운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녀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봅니까? 얘를 이 속에 다시 집어넣고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죠. 그렇죠? 그럼 두 문장을 분리하면 첫 번째 문장은 뭐? The movie was moving. 그렇죠? 그 영화가 뭐 했다? 감동적이었다. And, 자, 이거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여기에 쭉 봤더니, it이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쵸? The movie was moving 더하기, and they saw the movie yesterday. 그쵸? 그러니까, 선행사인 the movie가 so에 무슨 어로 들어갔어요? 목적어로 들어갔죠? 그 말은 이 위치를 생략할 수가 있다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장도 가능하다? The movie they saw yesterday was moving.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각 격에 따라서 많이 출제되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이 녀석은 목적격이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주로 많이 출제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다가 좀비를 넣어놓고 Have you read this magazine which I have read it? 해놓고 맞냐 틀렸냐. 이건 절대로 안 된다 했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 다음 얘는 무슨 격입니까? 주격이죠. 주격에서 조심해야 될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의 형태를 물어본 거죠 여기서. 그렇죠? It have야, it has야. 그러니까 여기에 has가 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어떤 식으로 틀리게 만들어 놓고 물어볼 수 있다. The movie which they saw it yesterday was moving 해놓고 좀비를 갖다 놓고 맞냐 틀리냐 하면 좀비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 그 외에도 생략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이게 전부 다 공통적으로 전부 다 who는 안 되지만 선행사가 this magazine animal movie니까 뭐는 안 되지만 who나 whom은 안 되지만 뭐는 된다. that은 된단 말이죠. Have you read this magazine that I have read? This is an animal that has a long neck. The movie that they saw yesterday was moving.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두 문장으로 쓸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분리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이 유형의 문제를 우리가 1번, 2번 풀면서 다 해봤어요. 그걸 3번에서 한번더 해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봐야 되겠죠. He has two horses which run very fast. 일단 누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다고 하죠. 뭘 갖고 있습니까? 그렇죠. 말 두 마리 갖고 있대죠. 말 두 마리는 두 마리의 말은 두 마리 말인데 어떤 두 마리의 말? 그렇죠. 매우 빠르게 달리는 맞죠. 빠르게 뛰는 말 두 마리를 갖고 있다. 여보세요? 예예. 아, 선생님이었어요. 저였어요. 아,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얘를 생략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보는 거죠. 일단 뭐 두 개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He has two horses and 얘가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they나 them이나 there가 되겠죠. 근데 뭐로 들어가요? they로 들어갑니까? them으로 들어갑니까? there로 들어갑니까? 그렇죠. and they run very fast. 그는 두 마리의 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녀석들은 빠르게 달립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이 녀석을 생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고? 주격이고 주격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이 run의 형태. day run입니까? day runs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run이 있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얘를 자꾸 넣어서 두 문장으로 분리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관계대명사에서 안 틀리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dollhouse which I made last month.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래요? 인형의 집이래죠. 그렇죠? 인형의 집은 인형의 집인데 누가 뭐 했던? 내가 언제 뭐 했던? 내가 지난달에 만들었던. 이게 내가 지난달에 만들었던 인형의 집이야. 이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문장으로 나누면 여기에서 선행사라고 부르는 게 누굽니까? 아까는 two horses였고 이번에는 the dollhouse죠. 그렇죠? dollhouse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위치 쓰는 게 맞죠, 일단. 그렇죠? 그러면 두 문장으로 바꾸면 this is the dollhouse and I made it last month.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그 인형의 집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지난달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은 여기에 the dollhouse가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이 돼서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로 들어갔는데 it이 됐는데 make에 뭐로 들어갔으니까 make에 무슨 어? 목적으로 들어갔으니까 얘는 무슨 격이고? 목적격이고 그러므로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This is the house I made last month. 그래서 목적격에서 조심해야 될 건 여기다 이렇게 좀비가 있을 때 절대로 좀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내는 이유는 관계사가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으로 묶을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어려워진다? 해석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끊어 얘기를 통해서 하면 되겠죠. I ate some food which tasted salty. 누가 뭐 했냐면 내가 먹었죠. 그렇죠? 뭘 먹었습니까? 약간의 음식을 먹은 거죠. 약간의 음식은 약간의 음식인데 어떤 약간의 음식? 짠맛이 다에서 다 떨어지고 났던 하면 되겠죠. 나는 짠맛이 났던 약간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녀석이 땡땡땡이죠. 선행사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앞만 길어봤자 현재 it이죠. 그렇죠? food 셀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이 속에 들어갈 때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I ate some food and it tasted salty죠. 그렇죠? 그러니까 taste에 무슨 어로 들어가? 주어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라서? 주격이라서 뭐 할 수 없다? 생략할 수가 없는데 자 이거 몇 형식이었더라 이거? 이 형식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 대신에 which
was salty 한다고 다른 뜻이 됩니까? 안, 똑같은 뜻이죠. 그러니까 뭐는 할수 있다. 이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I ate some food salty. 왜? salty 무슨 씨야 이거? salty 뜻이 뭐야? 짠 무슨 씨야? 어떤 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I ate some food salty 해도 되고 I ate some salty food 해도 되는 거죠. 전부 다 똑같은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주격인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뭐? 비동사 또는 비동사랑 비슷한 뜻을 가진 녀석이 왔을 때그 녀석 그 뒤에 있는 녀석이 무슨 씨를 하기 때문에 어떤 씨 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생략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그다음 I borrowed books which are about animals. 끊을게 하면 되겠죠. 누가 뭐 했답니까? 내가 빌렸죠. What? 무엇을 빌렸습니까? 책을 빌렸죠. 책은 책인데 어떤 책? 어떤 책? 동물들에 대한. 나는 동물들에 대한 책을 빌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이 녀석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해보면 예. 안만 길어봤자 지금은 댐이죠. 그렇죠? 바로의 목적어니까. 근데 이 댐이 다시 일로 들어가면서 뭐 아니면 뭐로 들어가?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두 문장을 분리해보면 I borrowed books and 그렇죠. They are about animals. 나는 책몇 권을 빌렸고, 그리고 그 책들은 동물들에 대한 것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무슨 격이라서 주격이라서 생략할 수 없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 I borrowed books about animals. 그렇죠? 됐습니까? 나는 동물들에 대한 책들을 빌렸습니다. 이거는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ave you seen the money which I left on the table? 하고 있네요.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완료적이고 경험적이고 경험이고 너는 그돈본적 있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너는 그돈 보는 것을 완료했니가 아니고요. 본적 있냐? 됐습니까? 돈은 돈인데 어떤 돈? Which are wrapped 내가 탁자 위에 뭐 했던? 뒀던 이 말이죠. 내가 탁자 위에 테이블 위에 뒀던 그돈본적 있냐? 이 말이죠. 해석은 그거고요. 그럼 이 위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뭐라고 불리는 누구를 선행사라고 불리는 뭐를 더머니를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여기에 다시 쓰죠. 다시 쓸때뭐 아니면 뭐로 들어가? it 아니 주격인 it, 소유격인 its, 목적격인 its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된다? Have you seen the movie? And I left it on the table. 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격이라서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주격해야 될때 목적격 하고요. 하지만 대수로 쓸 수는 있겠죠. 다물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앞에서 했던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후에 대한 얘기 하고요. 그럼 전부 다 주어였어. 전부 다 앞에 있던 것들이었어. 전부 다. 두 문장 분리할 때도 뒤에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런 다음 뭐 배웠냐면 그 다음엔 후스를 배웠죠.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게이 어거리 안만 길어봤자 she 아니면 her 아니면 her인데 her가 되어서 들어가죠. 목적격에 her가 들어가죠. A singer, he니까 여기에 a singer가 들어갈 때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이 되는데 his voice 되는 거고 특징은 뒤에 뭐가 온다라는 거? 뒤에 뭐가 온다? 뒤에 뭐가 온다? 공통점 뭐? 명사가 온다는 거죠.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특징. 그 다음에 whom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whom을 배웠을 땐 전부 다 들어갈 때 them 아니면 me 아니면 him 아니면 her 아니면 is는 안 되겠죠. is는 정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때만 is로 들어가죠. 어쨌든 목적격으로 다 들어가죠. they가 them이 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woman이 her가 돼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man이 him이 돼서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위치를 배울 때는, 위치를 배울 때는 막 섞여 있습니다. 지금, 아까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금까지 후하고 후스하고 후문 할 때는, 후할 때는 전부 다 주어가 돼서 들어갔고, 후스 들어갈 때는 전부 다 소유격 돼서 들어갔고, 후문 할 때는 전부 다 목적격 돼서 들어갔는데, 위치할 때는 어떨 때는 무슨 격에다가, 주격에다가, 어떨 때는 목적격에다가 막 이러죠. 그렇죠? 위치는 주격하고 목적격 모두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관계대명사 뭐 배울 차례입니까? 대명사 that 배울 차례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that에 대해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되새김 좀 해봅시다. that에 대해서 어떤 얘기 했습니까? 뭐 대신 쓸수 있다? who, whom, which 대신 쓸수 있다 이런 얘기 했죠. 쓸수 있다였어. that을 배울 때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었죠. 그쵸? 이 부분은 이런 설명이고, 이 부분은 이런 설명이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세 부분 나왔다고 볼수 있죠. 제일 먼저 that에 대해서는 who나 whom이나 which 대신 쓸 수가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뭘 얘기했습니까?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하고 that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조금 달라진 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냥 복잡하니까 합쳐서 that을 써야만 되는, that을 쓸 수도 있다 하고 that을 써야만 한다는 다른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that을 써야만 한다 하면 뭐가 기억납니까? 동물이랑 사람이랑 그렇죠. 동물, 사람 이런 게 막 섞여 있다.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뛰고 있는 남자와 개를 보세요 보는 거.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죠. 대세 써야만 된다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대세를 쓰는 걸 권장한다가 있었죠. 뭐가 있었더라? 특별한 거. 그렇죠. 어떤 경우에 특별했는지? The only. The same. The very. 베리가 그때 the very의 뜻은 매우가 아니고 바로 그라고 했죠. The very man. 바로 그 남자.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또 있었어요. The first man. 그쵸? 그렇죠? 서수라고 하죠, 서수. The first man, the second man, the third man.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이런 거. 더가 붙잖아, 얘들. 방금 얘기했던 the only, the same, the very도 전부 더가 붙었잖아.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the first man 할 때도 더가 붙죠. 또 더를 좋아하는 경우가 또 있죠. The best thing. 무슨 급? 무슨 급? 최상급의 수식을 받는 경우, 선행사가 이런 것들의 수식을 받아서 특별해지는 경우에 뭐를 쓰는 걸 권장한다? 저는 배울 때 that을 써야 된다고 배웠고, 요즘 학생들을 보니까 선생님들이 that을 쓰는 게 원칙이나 which나 who, whom을 쓰기도 한다라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고 that을 써야 된다고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다고 그랬어. 됐습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달라진 게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대명사 대시였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우리 연습문제에 어떻게 되어 있나, 워크북에 어떻게 되어 있나. 뭐가 보여요? 뭐가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The best film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It is the best film. 그게 필름의 뜻은 영화죠. 무비의 뜻이요. 이게 뭐다? 최고의 영화라고 하고 있죠. 최고의 영화는 최고의 영화인데 I have ever seen. 완료경험 계속 배워가지고 뭡니까? 이거 해볼 수 있는데 완료경험 경험 배워가지고 그쵸? 그니까 뭐? 내가 이제껏 봤던 중에서 내가 지금껏 봤던 최고의 영화라 됐습니까? 그래서 선행사가 뭐니까? The best film이죠? 그니까 which예요? that이에요? that이란 말이죠. This is the best film that I have ever seen.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봤던 최고의 영화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빠져 봐야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the best film 한번 길어봤자 it인데 이 속에 들어갈 때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문제 문장 분리하면 뭐가 되니까 is the best film and I have ever seen it.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없다. 있단 말이고 못 듣게 되니까 this is the best film I have ever seen. 힘들다. 됐습니까? 오케이. 거꾸로 말하기 수업 받아봤습니까? 그 다음, on the street I met an old man was selling vegetables 라고 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뭐 했답니까? 길거리에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내가 이게 where에 대한 대답을 먼저 던져놓은 거죠. 특이하게. 강조하고 싶으면 이렇게 부사를 또 앞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주어 앞으로. 길거리에서 내가 뭐 했다? 만났죠? 뭘 만났어요? 할매를 만났죠. 그렇죠. 할매는 할매인데 어떤 할매?
채소 팔고 있는 할매를 만나서 말이죠. 길에서 저는 셀링 베네트버스 하고 계신 할매 한 분을 만났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답은 who 또는 that. 다 되는 거죠. 모두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who도 되고 that도 되고 둘 다 되죠. 됐습니까? 왜 who도 됩니까? 선행사가 뭐예요? 언 올드 레이디죠. 더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죠. 그쵸? 그 다음에 사람과 사물이 섞였나요? 아니죠. 둘 다 되는 거죠. 그러면 생략할 수 있나 없나 봐야 되겠죠. 근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생략할 수 있는 용이 다 나오고 생략할 수 없죠. 왜? 여기 이거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가 나왔죠. 어? 근데 동사가 뭐네? 무엇이네? 그래서 뭐도 된다? 어떤 표현도 가능하다? On the street I met an old lady selling vegetables. 한꺼번에 날려버렸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주의해야 될 건 뭐의 형태? 동사의 형태. 그럼 왜 is가 아니고 왜 was냐고 누가 묻는다고 물어보면 여기에 왜 is가 아니고 왜 was지? 왜 is를 묻는 거? 그게 과거에 다 된 거라고. 그쵸, 이게 과거죠. 그래서 met하고 was를 보고 뭐라 그래? 신의 위치. 그쵸, 신의 위치가 아니고 시제의 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have you listened to the song? More I told you about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일단 끊어 읽어보면 너는 뭐 해본 경험 있니? 들어본 경험 있냐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그 노래를. 그 노래는 그 노래인데 어떤 그 노래? 내가 너에게 얘기했었던, 내가 너한테 얘기했던 그 노래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대실지 위치일지는 뭘 보고 결정하는 거야? 끊어읽기에서 어느 토막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더 송을 보고 결정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주민 답은? 대타고 위치 둘 다 되는 거죠. 그쵸? Have you listened to the song that I told you about? 또는 which I have told you about? 됐습니까? 왜 좀 더 됩니까? 뭐 더 베리, 기온이 더 세임입니까? 아니죠. 더 퍼스트, 더 베스트입니까? 아니죠. 그쵸? 사람과 사물이 섞였습니까? 아니죠. 사물만이죠. 됐습니까? 둘 다 가능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학교 중간고사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에다 뭐야 who를 딱 써놓고 여기다 밑줄 떠나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that을 써놓고 that의 밑줄 정도 바꿀 수 있는 것을 보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고르라고 했을 때는 모두 고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신다면 여기에 뭐, 여기에 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순간 어디 쳐다봐야 돼? 여기 보는 거고. 그쵸? 그러면 수민 생략할 수 있어 없어? 여기에 얘도 있고 얘도 있죠. 그쵸? 그렇다면 생략할 수 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좀 더 그러면 천천히 찾아보자. 난방 길어봤자 뭘 보고 it을 보고 들어갈 때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을 뭐 하겠죠? 중점 분리하면 have you listened to the song and I told you about it. 그쵸? 맞습니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너한테 얘기했었다. 전치사 about에 무슨 말이야? 목적어죠? 얘는 무슨적이라서? 목적적이라서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도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다음 밑줄 진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써라. 계속해서 뭘 물어보고 있죠? My friend that I used to play with moved to 강원도 하고 있죠. 오케이. 자, 이거 문제는 풀기 전에 한 가지를 알려줘야 되겠는데요. 오케이. used to에 대해서 어차피 설명해야 됐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used to는 뭐다? used to는 일단 얘는 종류가 이겁니다. 됐습니까? used to는 can이나 will이나 must와 같은 예입니다. 그렇다면 뒤에는 동사의 원형이 오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무슨 뜻이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입니다. 됐습니까? 뉴스의 뜻이 뭐라고? 라는 조동사입니다.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럼 I used to play 하면 뭐예요? 나는 옛날에 놀았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옛날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조동사입니다. 됐습니까? 얘는 use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애예요.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하고 싶은 얘기 끊어있게 해보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의 뜻은 뭐예요? 내가 함께 놀곤 했었던 나의 친구가 뭐 했다? 무구도 했대죠. 어디로? 강원도로. 그러니까 내가 함께 놀곤 했었던 친구가 강원도로 이사 갔어요.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that. 이 t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선행사가 뭐니까? my friend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후로 바꿨을 수도 있겠죠. 그쵸?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됐습니까? 그럼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 이 친구가 뭐 여자친구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 남자친구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여기 들어갈 때 뭐 아니면 뭐 아니면 뭐로 들어가요? he 아니면 his 아니면 him으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쵸?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장 두 문장 분리하니까 첫 번째 문장은 뭐? My friend moved to 강원도 and I used to play with him. 그렇죠. 여기에 얘가 뭐로 들어간다? 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는 생략할 수도 있다. 있다는 얘기고. 어? 힘이 된다는 얘기는 목적격이다. who 말고 뭐도 된다? whom도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답은 몇 개? 여기 답은 몇 개? 세 개. 세 개죠. 됐습니까?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생략도 가능하다. my friend I used to play with moved to 강원도. my friend whom I used to play with moved to 강원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작문하거나 이런 것들 작문 시험 칠 수도 있겠죠. 수행 평가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 나오냐? 첫 번째 유형은 일부 단어만 보여주고 해석을 써 놓고 문장을 완성하라는 유형도 있고, 두 번째 얘를 뒤죽박죽 만들어 놓고 잘 바르게 배열하라는 문제도 있겠죠. 그런 문제 풀어 본 적 있죠. 거기서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누구? 이 윗이죠, 윗. 윗을 어디다가 막 뒤죽박죽 해놓고 어디다 갖다 놔, 제대로 배열하라 그러면 윗을 어디 갖다 놓아야 될지 몰라 합니다. 그럼 그게 어려우면 뭐가 해결책이야? 두 문장으로 분리하는 게 해결책인 겁니다. play friend야, play with friend야. 그래서 윗은 play 뒤로 가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예상되는 다른 유형의 문제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왜 여러분들이 윗의 위치를 헤매느냐 하면 윗은 뭐기 때문에 원래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는 게 정상이야. 명사가 목적격의 형태로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뒤에 지금 문장 My friend that I used to play with moved to 강원도는 뒤에 뭐가 툭 튀어나와서 갑자기 moved라는 동사의 형태가 튀어나왔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윗의 위치를 영 어색합니다. 근데 윗이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뭐 해봤더니? 분리해봤더니 my friend moved to 강원도 and I used to play with him 이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roses are the flowers that I like best 하고 있죠. 그래서 뭐는 뭐다? 장미가 꽃들이래죠. 꽃들은 꽃들인데 누가 뭐하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렇습니까? 장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야. 뭐 이렇게 굳이 안 하고 roses are my favorite flowers 해도 될 걸 이렇게도 표현한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roses are my favorite flowers 해도 되는 것도 똑같은 의미.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그러면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 찾는 방법은 누구를 얼른 보면 돼. 지금 바꿔 쓸 수 있는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걸 찾으라고 그랬죠. 그럼 누굴 찾아볼까? 위치. 걔 누구를 쳐다보고 위치야? The flowers를 봤더니 얘가 위치 되겠죠? 됐습니까? who나 whom은 발디딜 틈이 없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죠? 못 따져볼 차례? 생략 가능 여부죠? 그렇죠? 그러면 the flowers는 안 만기려봤자 they 아니면 there 아니면 them인데 그 셋 중에 하나의 형태로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수민 여기에 들어갈 때 they로 들어가, there로 들어가, them으로 들어가. 그렇죠? I like them으로 들어가죠. 맞습니까? I like the flowers best죠. them으로 들어가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도 있다? 생략까지도 가능하다. 여기 답은 위치 또는 생략 또는 that. Roses are the flowers that I like best. Which I like best, that I like best. 맞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 boy that broke the classroom mirror ran away.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누가 뭐 했답니까? 누가? Okay, 누가 The boy가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 남자애가 튀었다 이 말이죠. 그럼 남자는 남자인데 어떤 남자애? 교실의 거울을 깼던 남자아이가 뭐 했다? 달아났다. 교실 거울 깬 애가 튀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that 대신에 뭘 쓸지 첫 번째는 누구를 쳐다봐? The boy를 쳐다보면 되죠? that도 되고 뭐도 된다? who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whom이 되는지 아닌지를 따져볼 차례죠. 그 다음에 또 생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볼 차례죠. who's는 아예 생각도 할 필요 없죠. who's는 대신, who's 대신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격 대신에 되는 못 쓰죠. 됐습니까? 다음은 후는 일단 맞고 후이 되는지 생략이 가능한지를 보겠다는 얘기는 얘를 안만 길어봤자 힘으로 넣을 수 있는지를 따져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얘는 히 아니면 히스 아니면 힘으로 들어갈 건데 이강 여기 들어갈 때 뭐로 들어가? 히로 들어가죠.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The boy ran away and he broke the classroom mirror.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친구는 뭐 할 수? 생략할 수 없고 whom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The boy that broke who broke the classroom mirror ran away. 자, 그러니까 본 책에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부족하죠. 워크북을 통해서 무엇을 빠뜨렸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는지 접근 방법이 뭔지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계속해서 문장 분리해보고 붙여보고 하는 겁니다. 분리했다 붙였다. 붙일 때는 무슨 시대에서 붙인다? 어떤 시대에서 붙이는데 반복된 뭐가 존재한다? it이나 he나 she나 they로 바꿔 쓸 수 있는 뭐가 존재한다? 명사가 존재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문장을 이번엔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그럼 이건 내가 얘기하던 순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각각 해석하라고 했죠. 두 번째 뭐 하라고 했어? 합쳐서 해석하라고 했죠. 그래서 합쳐서 해석은 왜 해? 누가 앞문장이 이거 될 건지 뒷문장이 어떤 시대일 건지 따져보는 거죠. 그 다음 반복된 것을 찾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어떻게 뭐. The child and the dog are good friends. They live together. 그래서 일단 애랑 개가 아주 좋은 친구 사이래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 함께 산대죠. 그러니까 그러면 합친 해석은? 합친 해석은? 함께 사는 아이와 개는 좋은 친구다. 이죠? 뻔한 거 아니에요? 얘가 어떠시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할 차례예요? 이제 선생님 찾아야죠? 난 저렇게 가르친 적 없고요. 반복된 것을 찾으라고 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될 예정이고 선행사가 될 예정이고 얘가 관계 대명사로 바뀔 예정이고 얘를 바꿔서 들어갈 위치는 어디다? 여기겠죠. 선행사 뒤로 가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얘 이거니까 뭐로 바뀐 다음에? that으로 바뀐 다음에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 뭐?
The child and the dog that live together are good friends. 함께 사는 아이와 개는 좋은 친구 사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 친구 that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행사가 child하고 dog이 한꺼번에 있는 경우를 지금 예로 들고 있죠. 하필이면 왜 that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하라고 했냐? 선행사가 섞여 있죠. 자, 그리고 이 친구 that 무슨 격입니까? day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무슨 격이야? 주격이고 생략할 수 없다.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that 말고 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생략조차 안 됩니다. that밖에 못 쓰는 경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꾸 이런 얘기 왜 하냐? 여기다 that을 이 문장 완성시켜. The child and the dog that are good friends. That live together are good friends 해놓고 that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걸 고르세요. 1번 who, 2번 whom, 3번 which, 4번 생략, 5번 바꿔 쓸 수 있는 게 없다. 됐습니까? 답은 5번이죠. He was the only boy. He told me the news. 그래서 그 순서대로 해야죠. 그는 뭐였다? 유일한 남자아이랬죠. 그는 유일한 애였어. 그는 나에게 그 소식을 말해줬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는 나에게 그 소식을 말해주었던 유일한 남자아이였습니다. 합쳤죠? 이거 정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뭐예요? The only boy하고 he죠. 반복된 거찾기죠. 됐습니까? 얘를 보고 얘는 뭐가 될 예정이고 얘는 선행사가 될 예정이고 얘는 꾸미로 들어갈 예정이죠. 관계사 절이 될 예정이고. 그러면 얘는 원래 boy만 보면 뭐 될 줄 알았더니 후도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보이가 아니고 무슨 보이야. 그래서 얘는 뭐로 바꾼 다음에 대수로 바꾼 다음에 이 대세 위치가 관계사절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미 제일 앞에 있다. 왜? 누가 바뀐 거라서 he가 바뀐 거라서 그래서 얘는 생략할 수 없죠. 그래서 합쳐진 문장은 뭐? He was the only boy that told me the news. 그는 나에게 그 소식을 말해주었던 유일한 남자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is is the 무슨 man이래요? This is the very man. 이 사람이 바로 그 남자래요. I saw him in the theater yesterday. 내가 그를 봤죠? 극장에서 어제. 됐습니까? 그러면 합친 문장은 뭐? 이 사람이 내가 어제 극장에서 봤던 바로 그 남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반복된 것을 찾았죠? 됐습니까?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that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안되고 어디로 간다? That I saw in the theater yesterday 자리로 하고 그 다음에 합쳐진 문장은 This is the very man that I saw in the theater yesterday. 합쳐진 문장의 뜻은 이 사람이 내가 어제 극장에서 봤던 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That 대신 쓸 수 있는 건 후 됩니까? 훔 됩니까? 그렇죠. 생략 가능합니까? 생략 가능하죠. 왜? 힘이 바뀌었으니까. That 또는 뭐? That 또는 생략. This is the very man I saw in the theater yesterday. That에다 이렇게 관로를 이런 거 자꾸 왜 얘기하냐. 다음 중 생략할 수 있는 That을 고르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략할 수 있는 That 몇 개 배웠죠? 두 개 배웠죠. 뭐하고 뭐 배웠습니까? 일단 저거 이거하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대명사로 쓰인 that하고 또 그렇죠. 겁 만드는 대신 I know that he is kind 해도 되고 I know he is kind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또 시험 문제 예상할 수 있는 게 that에다가 여러 가지 that에다가 막 있고 문장 속에 that이 여러 번 나올 수 있겠죠. I like that book 그렇죠? 그래서 뭐 My friend bought the book. 뭐 이런 식으로 뭐 that 그러다가 뭐 that 나오고 그러다가 손가락질하는 that을 생략할 수 없죠. 하지만 겁 만드는 that과 지금부터 어떤지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힘과 같은 게 끌려 나온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관로 안에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관계대명사를 추가할 것. 됐습니까? 자,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걸 조물딱 조물딱 해서 무슨 말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넣을 말은 you do or should 이런 거고요. is to do your best. 됐습니까? 자, do your best가 뭔지는 다 알죠? 뭔 뜻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는 요렇게만 하면 뜻이 네 가지인데 여기 있으니까 뜻이 한 가지로 정해지겠죠? 그러면 얘랑 만났으니까 너의 최선을 다하 것 이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만한 주어가 빠진 거죠. 주어 뒤에 동사. 뭔가는 여기를 넣어서 뭔가는을 만들란 말이죠. 뭔가는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뭘 만들면 될까? 관계사를 넣으라 했으니까 어떤 것 이거 만들란 말이죠. 어떤 것은 네가 최선 다하는 것이야 이런 거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뭐가 나오겠어요? 이런 형태로.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이 나오는 거죠. 네가 해야만 한다에서 다짜 떨어지고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너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것은 is to do your best 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네가 해야만 한다는 뭐예요? 네가 해야만 한다. You should do. 그렇죠? 그럼 네가 해야만 한다고. 이거 내가 해야만 한다를 해야만 하는 바꾸고 싶으면 얘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대시나 후나 훔이나 위치를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선행사는 뭡니까? 선행사는 올이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 뭐? All that you should do is to do your best. 네가 해야만 하는 모든 일은 최선을 다하는 일이야. 그러면 이 친구 위치 됩니까? 위치 됩니까? 안 되죠. 왜? 선행사가 몰아서 올, 선행사가 올인 경우에도 된만 좋아한다 했죠. 그럼 이제 따져봐야 될거한개 남았습니다. 위치 되는지 따져봤고 후나 되는 후나 위치나 딴거 되는지 따져봤더니 올 때문에 안 된다고. 그 다음 따져봐야 될건 뭐죠? 그래서 생략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런 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생략할 수가 있죠. All you should do is to do your best도 가능하다. 계속 보세요. 이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있어. 주어와 동사가 있다고. 그러면 whose 아니면 whom으로 들어가겠죠. whose 아니면 whom으로서 들어가는 거겠죠. 여기에. 됐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주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격이라서 목적격이라 생략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습니까? All you should do is to do your best. 또 된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관계대명사 추가하라 했으니까 답지에는 All that you should do 이렇게 있겠죠.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무슨 말을 만들지를 생각하고 그대로 만들어 보는 게이 문제의 접근법입니다. 근데 단 요령은 이거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관로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런 형태를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누가 뭐뭐 하는 것 이런 거. 자, this is 어쩌고 저쩌고 in 20 years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we도 있고 the hottest도 있고 have도 있고 had도 있고 summer도 있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은 이번이 20년 만에 누가 뭐한 뭐다? 우리가 경험한 가장 더운 여름이다. 요겠죠. 우리가 경험한 가장 더운 여름. 이거 만드는 거죠. 우리가 경험한 가장 더운 여름. 됐습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건 시간에 덩어리적으로 경험한 거야? 쿡 경험한 거야? 덩어리적으로 경험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영어에서는 이걸 먼저 쓰죠. 그렇죠. 선행사를 먼저 쓰죠. 그러면 this is 가장 더운 여름 추천해줘. 이 this is the 그렇죠. this is the hottest summer. 위를 먼저 하시려고요. this is the hottest summer. hottest 하고 hottest만 쓰고 summer 안 쓰고 여기다 관계사절을 시작하면 안 되죠. 왜? 명사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This is the hottest summer. Summer는 summer인데 누가 뭐 했던?
We have had. 그렇죠. 무슨 시제예요, 이거? 그거 현재 완료.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겪어본 경험했던 가장 더운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더운 이번이 This is the hottest summer that 아 그래서 that 뭐죠? That we have had. This is the hottest summer that we have had in 20 years. 그럼 얘는 안만 길어봤자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이 돼서 들어가죠. 그럼 뭐가 돼서 들어갑니까? We have had it. 주어 있고 동사 있죠. That 생략할 수 있다. This is the hottest summer we have had in 20 years. 또 가능하다. 됐습니까? 선빈, 뭔 소린지 알겠어? 수민, 알겠니? 근데 연습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해, 관계사 파트는 이해하는 거하고 문제 푸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적응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파트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 접근 방법은 이거 갖고 무슨 소리 만드니인데 이러한 이 관로 안에 있는 걸 갖고 뭐 만든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이 튀어나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 그거 먼저 해볼까? 이거부터 이 덩어리부터 만들어볼까? You도 있고 remember도 있고 something이 있어. 그쵸?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말로 뭐가 나오겠어? 누가 뭐 하는 것이 나와? 너가 기억하는 것. 네가 기억하는 뭔가죠. 그쵸? 그럼 네가 기억하는 어떤 것은 뭐예요? 네가 기억하는 어떤 거? Something that you remember. 그대로 넣으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까? Memory is something that you remember from your past. 됐습니까? 그래서 memory 뜻이 기억이죠. 기억은 뭐다? 기억은 뭐다? 기억은 뭐다? 뭔가래죠. 뭔가는 뭔가인데 누가 뭐하는 뭔가? 네가 기억하는 뭔가 뭐로부터? 너의 과거로부터. A memory is something that you remember from your past. 기억은 something이다. 뭔가다. 뭔가는 뭔가인데 어떤 뭔가? That you remember. 네가 기억하고 있는. 뭐로부터? From your past. 너의 과거로부터. 됐습니까? 그러면 that 대신에 who나 첫 번째 따져볼 건 that 대신에 who나 which나 whom이나 이런 거 되는지죠? 됩니까? who 됩니까? 위치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선행사가 뭐라서? something이라서. 무슨 무슨 thing 알죠? 무슨 무슨 thing도 관계사 뭐가 꾸며준다? 대시 꾸며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따져볼 거는 뭐 생략 가능 여부죠. 봤더니 뒤에 you remember가 있어. 그렇지? 그럼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있다. 있죠. 목적격이니까. 그래서 a memory is something you remember from your past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가볼까요? 자, 이게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나요? 그러면 중요한 의미를 안 갖고 있죠. 그냥 것이잖아, 뭔가가. 그러면 요렇게를 한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배우죠. 이걸 뭐로 바꿀 수 있었더라? 네가 기억한다. You remember. 네가 기억하는 것. 네가 기억하는 것. 오, 수민이 열심히 복습했네. 뭐? What you remember. A memory is what you remember from your past. 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 할 때 배웠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배운 what은 뭐지만 의문사의 what이지만 뭐도 있다. 겉 만드는 what도 있다. 그럼 겉 만드는 that과의 차이점은 뭐였더라? 겉 만드는 that은 뭐를 끌고 다녀? 독립만세를 끌고 다니죠. 완전한 문장을. 그렇죠? 하지만 여기에는 what you remember에는 remember에 무슨 어가 what 속에 들어있어? remember에 무슨 어가 what 속에 들어있어? remember에 목적어가 what 속에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것은 뭐를 결정하는 요소였습니까? 문장의 형식을 결정하는 거였죠. 1형식인지 2형식인지 3형식인지 뭐에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그 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이라면 주요 구성 성분이다. 자동차라면 뭐 같은 거다? 브레이크 같은 거고 핸들 같은 거고 엔진 같은 게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래. 주어, 동사만 있으면. 주어, 동사만 있으면. 1형식. 목적어 두 개 있으면. 1형식. 한 개 있으면. 1형식. 어떠니, 어떻다 되면. 2형식. 것이, 것이다 돼도 2형식. 그쵸? 맞습니까? 5형식은 또 다른 문장이 들어있는 문장. 목적, 뭐, 용어로 하면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어. 형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call A, B. so A is B. 그쵸? 두 번째,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 세 번째 형태는 want A to do. A가 뭐뭐 하는 것을 원하니까 A는 뭐뭐를 한다. 이게 5형식이었죠. 그쵸? 그걸 근데 다 누가 결정했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는 문장의 주요 구성 성분이라서 독립 만세를 할 수가 what you remember에서 you remember는 독립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뭘 쓰면 안 된다? that you remember 하면 안 된다. that을 굳이 쓰고 싶으면 뭘 써야 된다? something that you remember 해야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 it이 있으면 괴리복으로 뭐라 그런다? 좀비라고 한다. 됐습니까? 지금 무슨 격이니까 좀비가 있어? 주격. 목적격이니까 좀비 조심하라고 늘 얘기하는 주격에서 조심해야 될 건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관계대명사 what. 그럼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미리 정리 다 했죠 방금. 네. 그쵸. 그래서 안 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를 얘기 안 했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what은 그 이상한 something으로 바꿔 수업은 할 땐 그렇게 안 했죠. wha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the thing 또는 the things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었죠. 또는 위치. 그렇습니까? the thing, the things 중요한 information 담고 있어? 없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뭐로 바꿔 써버린다? What. 누가 뭐뭐 하는 것. 근데 이 what은 것 만드는 that과는 다르다 했죠. 것 만드는 that의 특징은 that 뒤가 완전하다. 하지만 것 만드는 what의 특징은 뒤에 누가 뭐 한다가 있는데 거기에 what 속에 있는 the thing을 it으로 바꿔서 다시 집어 넣어줘야 완전해진다. 됐습니까? 자, 그럼 관로안에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what makes me happy?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 일단 뭐 맞는 거 고르기 전에 뭔 소리 하는지부터 따져봐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해석이 뭐가 되냐 이 말이죠. 해석이 뭐겠어요? 해석은 무엇이 너를 성빈이 생각할 때 이거 뭔 문제인 것 같아. 열심히 생각하고도 좋아. 성빈이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또 뭔 문제인 것 같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생각하고 있는 거지? 또 수빈이 생각할 때. 1도 모르겠습니까? 다시 이강이 무슨 뜻인 것 같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문제다? 그쵸, 그 뜻이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미소다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It is her smile. 그건 그녀의 미소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그녀의 미소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what make me happy 모두 오라 했으니까 what make me happy 될까요? what make me happy? 네. 네. 안 돼. What make me happy는 안 됩니다. 뭐가 답이다?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이다.
그러면 makes만 되는 이유가 왜 그렇죠? what이 3인칭 단수치를 받아서. 그 대답은 틀렸죠. 그건 뭐일 때? 의문사일 때 얘기죠. 지금 배운 건 의문사 what이야? 관계대명사 what이야? 관계대명사 what이죠. 자, 여기 makes밖에 안 되는 이유는 누가 그 키를 쥐고 있느냐? 바로 얘가 키를 쥐고 있죠. 내가 아까 전에 what을 뭐 또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 관계대명사 what은 the things that 또는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여긴 the things that이야 the thing that이야? the thing that. 왜? the things is야 the thing is야? the thing is. 그러니까 얘는 the,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the thing, the thing t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 그럼 the thing that으로 봤을 때 the thing이 여기에 the thing that makes me happy 하고 끝났죠. is her smile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the thing이 암만 길어봤자 it이 돼서 it 아니면 it 아니면 it이 돼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뭐로 어느 위치에 들어가? makes 앞에 it으로 들어가죠. 그 말은 the thing that 할 때 the thing that makes me happy 할 때 that은 무슨 격이었다? 주격이었다.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 주어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 예, 형태가 나오는데 그 녀석을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왜 the things는 왜 안 됩니까? the things 그러니까 뭐 나를 행복해 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 해도 되잖아요. 네. 근데 얘 때문에 안 된다니까? 와. 이즈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이시야, 데이야. 예. 그럼 이즈로 바꿔 쓸 수 있으라고 하면 the things that이야, the thing that이야. the thing that. 그러니까 the thing that이라면 the thing make야, the thing makes야. the thing make. 그래서 makes가 답이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한 가지 더 얘기할 거 있죠.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 하고 What makes me happy 할 때 what은 전혀 달라지죠.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 하고 What makes me happy는 전혀 what의 뜻이 달라지죠. What makes me happy 이건 뭔 소리야?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까? 그렇죠.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라고 뭐하고 있어 지금? 묻고 있는데 뭐가 뭐인 의문문이야? 의문사가 주어이죠.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이고 됐습니까? 이때 what은 뭐다? 의문사다. 근데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 할 때는 자, 이 문장이 궁금해서 묻는 거야? 네, 아니요. what makes me happy is her smile이 뭐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냥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녀의 미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what makes me happy 할 때 what을 보고는 뭐의 what이라고 한다? 관계대명사와 하지만 what makes me happy 할 때 what은 뭐다? 의문사의 what이다. 됐습니까? 지금 이 뭐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이제 이 위치가 묻는 위치계 지금부터 꾸미는 위치계 WHICH 있죠. which do you like 할 때는 묻는 거죠. 네. 그렇죠? 하지만 The book which I bought yesterday was interesting. 이때 which는 지금부터 어느 라고 묻는 게 아니고 I bought가 내가 샀단데 내가 샀던이란 어떤 시작을 했다는 which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모두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 있고 what도 나올 수 있고 that도 무지하게 많죠. 하는 일이 뭐 하는 대시계 뭐 하는 what이계 뭐 하는 which이계 뭐 하는 후계 묻는 후계 아닌 후계 who are you 할 땐 당연히 묻는 거죠. 그렇죠? 근데 the boy who I met yesterday was handsome. 내가 어제 만났던 남자애는 잘생겼다 할 때 who는 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의문사인지 아닌지 관계사인지 구분하는 거. 아 다른 거 쓰면 좋았을 텐데 그치? 왜 하필이면 같은 거 써가지고 사람 짜증 나. 됐습니까? 그 다음에 관계사하고 막 뭐야 현재 완료 시제 설명할 때 선생님 설명 되게 길죠. We must do. 자 이게 완성됐을 때 뜻은 뭐가 될 건지를 먼저 생각해야지 알맞은 것도 고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성빈아.
이강이 생각했어? 이강이 해서 잘하잖아. 발표력도 좋고 맞든 틀리든 막 하고 좋았어. 근데 요새 들어서 틀린 답을 할때 너무 많아진 것 같아. 왜 그럴까? 자, 이강이가 생각하는 이 문장의 뜻은? 우리가 향한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만 한다. 처음에 해석이 잘못 갈라 그랬죠. 네가 뭐라고 해석하려면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 이르라 그랬죠. 그렇죠? 오른쪽에. 아. 자, 그래서 이걸 끊어 읽게 되면 우리는 해야만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뭘 해야 된다는 거겠어?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은 일인데 어떤 일? 옳은 일. 그렇죠.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만 돼. 어떤 일? 옳은 일. 그래서 답은 뭐? Nothing that 과 what. 둘다 되겠죠. 됐습니까? 좀더 해석하기 쉬운 건 We must do the thing that is right. 이게 좀더 해석하기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 끊어 읽기면 We must do 해야만 하는데 무엇을?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데 the thing that is right. Is right 하면 옳다는데 that만 나왔고 어떤? 옳은. 그렇죠? 근데 that is네? 하필이면. 그러면 that is 생략하고 뭐는 된다? We must do the right thing도 되고 We must do the thing right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데 what is에서 what is는 생략할 수가 없죠. 왜? 생략하는 순간 뭐가 없어지는 거야? 이 속에 있던. is이 없어지는 걸로. 그렇죠? 얘가 없어지면 do에 뭐가 사라져 버리는 거야? 목적. 없어지죠. 그러니까 얘는 생략할 수가 없죠. 그래서 we must do the thing that is right 하든지, 아이고 똑같은 문장 되게 많아. We must do the thing that is right 하든지, we must do the thing right 하든지, we must do what is right 하든지. 그럼 we must do the right thing 하든지. 모두 다 가능한 거고. 됐습니까? 오케이. 모두 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민이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짜증나 많이. 됐습니까? 오케이. 점점점점 이제 지금이 한참 어려운 거 배울 때야. 제일 어려운 거 배우고 있어. 됐습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1들이 이제 내가 이제 지금 이제 고1들 수업하는데 중3일 때 겨울 방학 때 개학하기 직전에 니들 문법 파트 하나 더 정리하고 싶은데 어느 파트를 한번더 할까 그랬더니 관계대명사 파트를 한번더 해달래요. 됐습니까? 하필 이거하고 면접 완료시 지금 한꺼번에 시험 진짜 짱나. 자 보겠습니다. What we want to do now are to get some sleep 하고 있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What we want to do now 뭐뭐 to get some sleep. Get some sleep 뭐 하다 자다인데 to get some sleep 맞고 앞에 이 뭐가 됐든 하여튼 비동사니까 잠을 좀 자는 것이다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 하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묻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무엇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합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잠좀 자는 것이다. 이 문장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is일지 are일지를 어떻게 결정하면 됩니까? is일지 are일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is일지 are일지 결정하면 됩니까? 사실 이건 같은 문제 풀어봤죠, 우리가. 그렇죠? 여기에 얘가 왜 is였더라? 얘를 어떻게 해보고 결정했죠? 그럼 이것도 똑같잖아. 이걸지 이걸지. 얘를 해보면 되겠죠. 그렇죠? 얘를 어떻게 할까? 그렇게 뭐? 그래서 얘는 뭐? The thing이냐, the things냐 이거죠. 그렇죠? The thing that we want to do. The thing that we want to do면 is가 답일 거고. The things that we want to do now면 are가 답이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더 띵스 되실까? 더띵 되실까? 답은 예죠. 그쵸?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들이겠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이겠어.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한 가지를 하고 싶대요. 여러 가지 하고 싶대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싶대요. 그렇죠. 여러 가지네. 잠좀 자고 싶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띵스 대시 아니고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더띵 대시니까 더 띵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이시면 이지겠지 뭐. 이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 아까는 얘를 물어본 거고 얘네가 있었고 이번에는 얘를 또 물어본 거예요. 이거 가지고 얘를 어떻게 바꿔 쓸수 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 위해서 골라 써라라고 되어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단 관계대명사를 넣으라네요. 그러면 일단 여기 보기에 있는 건 내가 정말 필요한 거고요. 그들이 믿는 것이 그들이 아그 내가 정말 필요하다고요. 그들이 믿는다. 네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관계대명사 추가하라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가 정말 필요하다를 내가 정말 필요한 이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쵸? What 배우기 전까지는 뭐까지 만드는 것만 배웠어. 관계되면서 What 배우기 전까지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를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까지 바꾸면 되었고, 관계되면서 What 배우니까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까지 배우는 거죠. What이 얘기합니다. 네, 관계대명사 What, 의문사 What 말고. 관계대명사 what이 말합니다. 내 안에 뭐 있다? The thing 또는 the things 들어있다. It이나 they가 들어있단 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믿는다였는데 여기에 which이나 who가 오면 그들이 믿는까지만 만드는 거고. 여기 what을 쓰면 그들이 믿는 것. 여기에 who나 뭐 which가 오면 that이 오면 네가 가지고 있다가 네가 가지고 있는까지 만든 거고. 여기 what이 왔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죠. 주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곳의 주소가 뭔지 알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여기 보니까 is my parents love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무엇이다? 나의 부모님의 사랑이다. 그쵸?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뭐겠어? 우리말로 뭐겠어? 필요로 한 것. 안 되겠죠? 그럼 내가 정말 필요로 한 거. What I really need is my parents love. 나 궁금해서 묻는 겁니까? 자기가 대답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what은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the things that으로 바꿔 쓸수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is가 그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the thing that I really need is my parents' love. 그렇습니까? 그 다음, satisfied. 문제 풀면서 찾아봐야 문제도 풀수 있죠? satisfied의 뜻은? 희생. sacrifice? 희생. 어우, 무슨 단어 되게 많이 알아, 이강이가. 근데 제대로 알진 않아. 니들도 좀 보고 배워라. 어? 좀, 넌 근데 니가 좀 잘하는 걸좀더 보완 좀 해라. 뭐 자꾸 헛소리, 비슷하게 헛소리라고 있어. 이게 sacrifice가 희생하다고요. satisfied는 뭐로부터 왔을까요? 생긴 게 이모라이니까. satisfy로부터 왔겠죠. 그쵸? satisfy가 요런 꼬라지도 되겠죠. 그 말은 얘가 무슨 씨다? 하다시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럼 satisfy의 뜻을 가르쳐 줘야 되겠네요. satisfy. 뭐 하다? 만족시키답니다. 만족시키다. 그러면 satisfying은 동명사일 때뜻 말고요. 현재 분사일 때 뜻은 어떤 satisfying, 어떤 만족시키는 satisfied, 어떤 두 번째 녀석 말고 세 번째 녀석이요. satisfied, 어떤 만족된
만족을 느끼는. 그러면 명령문이네요. 뭐 해라? 만족하래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를 가지고서 만족, 윗이 있으니까 뭐를 가지고서 만족하래죠. 그럼 뭐를 가지고서 만족하란 말이겠습니까? 뭐를 가지고 만족해라? 그렇죠. 네가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해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만족하세요. Be satisfied with what you have.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what을 그거 해볼 차례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로 바꿔줄 수 있습니까? 얘는 the thing that도 되고 the things that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죠. 됐습니까? Be satisfied with the things that you have. Be satisfied with the thing that you have. 두 가지가 모두 가능하겠죠. 목적어니까 크게 제한이 없고요. 내용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해라 일 수도 있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만족해라 일 수 있으니까 둘 다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ith it 또는 with them 둘 다 되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y will fight for. Fight for 뭐 하다 됐습니까? 뭐뭐를 위해서 싸우다겠죠. 그렇죠? 그럼 그들은 뭐뭐를 위해 싸울 거래. 뭐를 위해 싸울 거랍니까? 그들이 믿는 것을 위해서죠. 그렇죠?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니까. They will fight for what they believe 하면 되겠죠. 그니까 그럼 얘도 the things that이나 the thing that 다 되겠죠. 왜?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크게 구분 제약이 없죠. They will fight for them 해도 되고 They will fight for it도 되니까 그것을 위해 싸울 거야. 그것들을 위해 싸울 거야. 다 되니까 the things that, the thing that 두 가지 모두 가능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You must be interested in. 자, 우리가 must에 대해서 수업을 한 적이 있죠. 그쵸? must에 대한 썰부터 풀어봅시다. must는 제일 먼저 배운 뜻은 뭐지만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지만 모두 있다 그랬더라. 또 기억이 안 나죠. 그쵸? 그러면서 he must be a 이런 문장 하죠. 뭐라 그래? He must be a spy. 이런 문장 들어봤어요? 아마도 He must be a spy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다. 강한 확신. 됐습니까? must가 뭐뭐 해야만 한다 말고 뭐뭐임에 틀림없다도 있었지요.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 할 때는 have to로 바꿔 쓸 수 없다라는 얘기도 했었죠. 됐습니까? 그러면 you must be interested in에 뭔 뜻이겠어? 너는 흥미를 느끼는 게 틀림없어져 이건. 넌 관심 있는 게 틀림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들이 언제 말하는 것? 과거에 일 수도 있고 현재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이 말한다. 그들이 말한다. They said 또는 say 둘 다 되겠죠. 그쵸? 그들이 말한다. They said, they say.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 What they say. You must be interested in what they say.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목적어니까 the things that they said say 또는 the thing that they say 둘 다 되겠죠. You must, 그럼 안만 길어봤자 you must be interested in it. You must be interested in them. 다 되니까 그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틀림없어. 그것에 관심이 그들이 말하는 것들에 관심이 있으면 틀림없어. 것에 관심이 있으면 틀림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이 둘 다 지금 내용상 현재 추측이죠. 지금 현재 추측이니까 뭐 과거에 말했던 것에 현재 관심이 있을 수 틀림없다도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말하는 것에 현재 관심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내용상 둘 다 시제 일치가 되는 내용이고 뜻만 좀 달라지고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give A, B가 왔죠. 몇형식 문장? 4형식 문장. whom에 대한 대답을 보고 간접 목적어, what에 대한 대답을 보고 직접 목적어라고
그래서 그가 그 여자에게 뭘 줬단 말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가 가지고 있다, he has. 그렇죠? 그럼 그가 가지고 있는 것, what he has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He gave the girl what he has.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를 화나게 한 것은 뭐였다? 그의 rudeness가 뭐예요? rudeness. 그렇죠. 루드가 무례한이라는 형용사니까 형용사에 NESS 붙어 있으면 명사가 되니까 무례함이죠. 무례함.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한건 그의 무례함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것은 것인데 어떤 것 우리를 화나게 한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the thing.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that makes us angry.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 thing that makes us angry was his rudeness.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 thing which를 뭐로 바꿀 수 있다? The thing that which를 뭐로 바꿀 수 있다? What makes us angry was his rudeness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What makes us angry was his rudenes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한테 욕을 하겠죠. 아, 선생님 실력 졸라 없네, 막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뭐? 틀렸죠? 그렇죠. 아, 이렇게 가르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게 선생님 치시면 완전 개판이네. 그렇죠? 그럼 왜 틀렸는데? 메이드가 돼야 된다. 왜? 그렇죠. 우리를 화나게 했던 것이 전체 시제가 과거죠. 그럼 우리가 화나게 한게 언제야? 과거죠. 그러니까 what made us angry was his rudeness.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우리 그러니까 관계사도 접속사의 한 부분입니다. 관계사는 명사와 접속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선행사를 뭔가로 바꿔서 end를 붙이잖아. end he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몇번 나올 수 있다? 두 번, 최소 두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여러 번. 그러면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뭐? 동사의 형태죠. 그놈의 동사의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what made us angry was his rudeness고요. 그럼 일단 what은 the things겠어, the thing이겠어. 얘 때문에 the things는 안 되죠. The thing that made us angry was his rudeness.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또 선생님 욕, 실력 없다고 욕하거든요. 한개더 있죠, 틀린 거. 뭐? 아, 이번에 헤드. 그가 언제 줬어? 그렇죠, 과거에 줬죠. 그러면 과거에 줬는데 그가 언제 가지고 있는 걸, 현재 가지고 있는 걸 과거에 줄수 있어? 아니요. 그렇죠. 그가 줬던 거 언제 가지고 있던 걸 언제 줬던 거야? 과거에 현재 갖고 있던 걸줄 수가 있다고 과거에?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나? 그래서 그가 줬던 게 과거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언제야? 과거의 물건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he gave the girl what he had죠. 이놈의 동사의 형태. 조심해야 된단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럼 별로 신경 안 쓰네. 우리말은 뭐가 약하게 발달됐냐면 시제가 약하게 발달돼 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하지만 영어는 시제가 39개의 시제가 있습니다. 미친놈들이죠,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늘 동사의 꼬라지를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미친 것들 같아요. 우리나라에 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좀 단순화될 텐데. 그렇지.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마찬가지 관계사가 나오면 해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해석하는 문제는 나온다. 숙제 주셔야지. 네? 잊은 줄 알았지? 껌뻑껌뻑 성빈이 껌뻑껌뻑거리는 거야. 무슨 숙제인지 몰라서 껌뻑껌뻑거리는 거야? 무슨 숙제인지 몰라? 무슨 숙제인지 몰라? 지난 시간에 분명히 오제라는 걸 받으셨을 텐데. 단원 시험 쳤잖아. 오제 받았어 안 받았어? 이 새끼 막 아무 죄 없는 척 했어 안 했어? 잘 해서 네 알겠습니까? 단원은 뭐 다 배우고 갑니까? 그만한 다시 한번 시험 칠 건데 안 해봤어. 아니 좀 덜 됐어. 그러면 영영은 아니 뭐랄까 치자. 네. 그럼 그냥 한글로 돼 있는 거. 다 배웠어. 한글 보고 영어 말할 수 있어? 한꺼번에 하지 말고 하나씩 하세요. 어? 북카드에서 마스터 해야 될 거 두 개 줘. 한글 보고 영어 말하거나 또는 좀 스페인 거라고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예문.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프린트해서 왜 줬다 그랬지? 어? 이걸로 주면 니들이 영영풀이 같은 거, 예문에 있는 모르는 거 절대 안 써보니까 내가 줬다 그랬지? 어? 빨빨랑 하세요. 자, 여러분도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씨, 학교에서 영어풀이 뭐 예문 이런 식으로 단어 공부 안 하는데 왜 우리 학원생님은 지하 같은 연방 5세대 3시까지 지가고 단어장 만드는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왜 저렇게 단어장을 어렵게 만드는 건지 라고 얘기합니다. 네. 하지만 해야 돼요. 네. 뭐 다 이해해. 왜 해야 되지? 우리 이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치, 뭐 잘 가르치는 건 누구든 미리 얘기하는 거. 열심히 가르치잖아. 그치? 그니까 우리 이제 지금 중3이 이제 고1 됐는데, 중3 애들이, 걔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애들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계속 학기 잘 가르치고 안 해. 그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시험 쓰던 애들인데. 그래서 초등 때부터 다녔던 애들은 그래도 뭔가 그런 90점 이상 다 받았어. 그래서 이제 3월달에 모의고사를 치잖아. 그치? 오빠한테 모의고사 잘 쳤어? 몰라? 표정이 어때? 지금도 막 이런 거 하나인가? 지금 모의고사 하는가? 모의고사 하는가? 표정 봐서 알 수가 없습니까? 자, 3월달 근데 지금 고1이 3월달에 3월 7일인가 시험을 쳤어. 왜냐면 언제 배우고 시험 치는 거지? 3월 전까지 배우는 거죠. 그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가지고 시험 치겠지. 뭐 이미 3월달에 모의고사 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운 거 시험 치겠지. 그치? 왜 안 되냐? 형 시험 잘 봤어? 왜 안 돼? 아무리 너무 맛있으니까. 네가 제일 미네. 그치? 네가 진짜 궁금해. 뭐 가까이 자주 연락한 친구 있습니까? 이번에 고1된 사람 있습니까? 네. 네, 당연히 중학교 동안 배웠던 거 시험 치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걔들이 뭐 중학교 내내 90점 이상, 뭐 90, 어떤 애들은 95점 이상 물 받던 애들인데 시험 쳐서 몇 점 나왔대? 70점. 결혼은? 80점 때 나왔어요. 저도 95점 이상 했던 애들. 진짜? 그니까? 근데, 예, 두 명이 지금 현재 총, 내가 이제 가르쳐야 되는 세 명이 있는데, 애들이 중학교 때 점수는 비슷해. 한 명은 좀 90점에서 왔다 갔다 했고, 그랬는데, 좀 그렇게 됩니다. 얘는 어쩔 때까지 가냐면 50점 때까지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얘는 애들 둘이가 잘하거든. 중학교 때 잘했거든. 점수도 비슷해서 둘 다 95점대를 가는 중에서 2위에 95점대를 준비했어. 근데 한 녀석은 80점대를 이제 한 녀석은 62점을 냈어. 왜일까?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거야. 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왔어. 그래서 얘는 머리는 좋아. 머리가 좋아가지고 벼락치기가 돼. 네. 중학교 시험은 벼락치기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나 중학교 때는 둘 다 잘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얘는 못하고. 뭐가 안 되느냐. 일단 중2 때부터 왔기 때문에 문법이 정리가 덜 됐겠지. 문법이 일단 약하겠지. 끊어있고 안 되고 있는 속도는 느려. 그 다음에 얘는 그런 거 시키면 되게 싫어했어. 영역 풀이로 시험 쳐라. 예문 공부해라. 하면 되게 싫어했어. 왜? 중학교 아무도 그렇게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뭐 맨날 클래스 카드 내가 모니터링 하잖아. 리포트만 딱 눌러보면 언제 누가 어디고 언제 접속해갖고 몇 퍼센트 공부했고 스피드 퀴즈 몇 번 쳤고 몇 점이 나오거든요? 응? 그렇습니까? 얘 맨날 안 해.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말만 하고 맨날 안 해.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고 고등학교 올라갔냐. 자, 중학생들은 어떻게 단어를 공부하냐면 단어를 이렇게 공부해 하는 거예요. happen 뭔 뜻이야 happen? 그렇죠. 일어나 발생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뭘 요구하냐. 단어의 뜻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이 되니까 그거를 뜻을 조금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조금 안 와닿을 수 있는데 단어의 뜻이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단어의 뜻을 여러 개 다 익힐 수는 없어. 가장 핵심이 되니까 몇 개만 익혀. 뭐 right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지. right는 뭐 오른쪽도 있고 올바름도 되고 뭐 right now 할 때 바로 즉시 이런 것도 있다는 건 정도는 알고 그 외에도 사실 right의 뜻은 되게 많아. 올바르게도 있고 되게 많아. 그럼 고등학교에서는 뭘 요구하냐. 이게 right의 뜻으로 쓰인 건 맞아. 근데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뜻이 좀 달라져가지고 전체 뜻이 뭐가 말로 설명할까 되게 힘드네. 어쩔 수가 없다. 오케이.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단어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느냐. 아, 얘 또 메모리 또 다 쓰고 있다. 지금 대비도 해야 되는데. 뭐가 얘가 좋을까? 이렇게 적절한 거. 이런 거야. 이런 거 좋네. 몇 가지 좀 가르쳐 줄게. 몇 가지 뭐 셋업. 셋업은 여러분 너무 만나봤을 텐데. 셋업. 셋업. 뭐 하나 좀. 설치하다, 셋업. 그 다음에 여기에 on 다 알고, 뭐, there 알고, on 두 개 알잖아. 그쵸? some at 알고, some not 다 알잖아. 그쵸? 그러면 all animals need to leave their parents and set up on their own at some point. at some point가 뭔 뜻일까? at some point? 어. 여러분들 앱도 알고 송도 알고 포인트도 다 아는 단어야. 근데 여기에서 이 속에서 앳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예요? 앳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예요? 그럼 보니까 모든 매머는 포유동물입니다. 모든 포유동물들이 이거 해부터지. 혹시 모든 포유동물들이 뭐 한답니까? 산다. 아 이거 살다 뭔가? 말도 안 돼. 떠나야 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누구를 떠나야 된답니까? Parents. 부모를 떠나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는 they have to가 생겼죠. They need to. 네. They need to set up. They need to set up 하면 무슨 뜻이 되고요? 그들은 또 앱을 해야만 한다. 설치해야 한다. 셋업 설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들은 부모들을 떠나고 그리고 설치해야만 한대. On their own의 뜻은 그들 스스로야. 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 At some point 하면 뭐였어? 그들의 거주지. At some point의 뜻이 이 뜻이죠. 어떤 순간이 되면, 어떤 때가 되면 이 뜻이죠. 어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at의 뜻도 알고 some의 뜻도 알고 point의 뜻도 많이 들어봐서 알아. 근데 at some point가 이 문장에서는 어떤 시점이 되었을 때. 그리고 setup은 설치하다가 아닌 거고. 뭔가 설치한다는 얘기는 뭐를 설치한다라고 개념을 확대할 수 있을까? 뭐를 설치한다? 여기 보니까 전체 뜻이 모든 포유동물들이
어떤 시점이 되면 그들 스스로 부모를 떠나고 뭐 해야만 한다? 셋업 해야만 한다고 하고 있잖아. 스스로 셋업 해야만 한다. 그럼 떠나서 뭐 해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서 셋업 한다. 셋업 단어의 뜻은 사전 처럼 설치하다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더 중학생 있는 단어를 이렇게 써본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셋업의 뜻이 그 뜻이면 여기서는 무슨 뜻이겠어? 독립하다. 그렇죠. 독립하다. 스스로의 삶을 유지하다라는 뜻인 거죠. 자기가 스스로 살아가다라는 뜻인 거죠. 셋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막 얘들 모의고사 치고 막 애들 멘붕 왔어. 와, 씨. 영어 쉬운 줄 알았는데 내가 맨날 95점 이상 말하는데 왜 이래? 갑자기 내가 62점이다. 그러면서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이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나마 내가 주는 예문들 있죠, 예문들. 어? 예문들이 뭔 뜻인지 좀 제발 좀 보세요. 알겠습니까? 그걸 해야지 갑자기 이게 안 되는, 이게 안 되고 막 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나마.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한 명 80점대 유지한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한테 갈굼 계속 당했잖아. 어? 영역풀이를 해야 된다 너? 말면서 응? 영역풀이를 해야지 단어의 폭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예문도 마찬가지고요. 헤이, 뭐 그렇구요. 이거 중이 아닌데. 자, 뭐 설명하려니까 뭐 끝도 없네. 자, 그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그래서 my parents always buy 까지가 누가 뭐한다 덩어리죠. 나의 부모들이 늘 산답니다. What is very cheap? 무엇을 산답니까? 매우 싼 것을.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께서 매우 싼 것을 늘 구입하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what은 뭐로 바꿀 수 있다? The things that, the things which입니까? The thing which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른 누굴 쳐다보는데 얘 쳐다보면 되겠죠? 그래서 뭐로 바꿀 수 있을까? Nothing which is very cheap. 그러니까, I don't believe what you are talking about.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일단 이게 무엇인지 아니면 막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따져봐야 되는데요. I don't believe라고 했죠. 내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안 믿는다 그랬으면 네가 말한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죠. 그렇죠.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얘기하는 거야. 알고 있는데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알고 네가 무슨 말 했는데 안 믿는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뭐한 거냐. 이 what이 뭐가 아닌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 의문사의 what이 아닌 이유를 얘기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아마 내가 네가 하는 말을 안 믿는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죠. 됐습니까? 조금 있다가 I don't believe what you are talking about 하고 뭐하고 비교할 거냐면 I don't believe what you are talking about 하고 I 뭐 쓰냐? don't를 왜 쓰냐?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을 비교할 거야. 이거 뒷부분 똑같이 쓰는 겁니다.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하고 I don't believe what you are talking about을 비교해서 얘기 좀 나눠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what people say is often different from what they think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people say는 사람들이 말한다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관계사 what을 배우니까 what people say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자주 어떻게요? 자주 다르다죠. 뭐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뭐하는 그들이 막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서로 어떻게 다를 때가 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마음속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차별돼야 된다고 막 생각할 수 있어. 트럼프 같은 얘기가 있어. 그렇죠? 트럼프가 마음속으로는 막 뭐 흑인들 전부 차별해야 돼. 흑인들은 뭐 대통령 되면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문장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서로 다를 때도 있다. 자,
자, 돌아가서 I don't believe what you are talking about은 나는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죠. 근데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은 뭔 뜻이에요? 난 뭐 하겠답니까? 나는 모르겠대죠. 뭘 모르겠대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죠. 그쵸? 그 얘를 똑같이 썼는데 여기에 들어간 what은 뭐야? 여기에 들어간 what은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야? 의문사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을 선생님이 다 썼습니다. 그렇죠? 그럼 둘 다 공통점은 5점으로 끝났는데 얘는 의문사고 얘는 관계사래. 왜? 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다 이해는 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네가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겁니까? 안 궁금한 겁니까? 안 궁금한 거니까 안 물 안 궁이 아니 물은 맞는데 맞죠? 안 궁이죠. 안 궁금하죠. 그러니까 얘는 궁금한 거야. 근데 위에 문장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뭐 하겠다? 모르겠다죠. 그리고 이 부분 What you are talking about 얘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 그래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죠. 왜? 뭐 하는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에 물어보는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하기 뭡니까? 이 문장은 I don't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뭐 더하기 I don't know 더하기 뭐?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을 합친 거 그쵸? 그니까 What you are talking about 원래 모습은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었는데 얘랑 합쳐지니까 What you are talking about 으로 되었으니까 얘는 궁금한 거야. 그쵸? 근데 얘는 이걸 두 개로 분리한다고 해서 I don't believe 더하기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 아닌 거죠. 얘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야? I don't believe the things that you are talking about. 나는 그것들을 안 믿는단 말이야. I don't believe the things. The things는 the things인데 누가 뭐하는? That you are talking about. 네가 말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꼼꼼하게 잘 따라와야 되겠죠, 여러분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관계사의 생략은 사실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부탁지다 하겠죠. Look at the man who is 밑줄 칠 수 있는 아 뭐야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을 밑줄 치라고 했는데 없이네. 그러니까 오케이. 오늘 수업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들어가겠네. 자 단어 됐습니까? 일과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대화 파트도 익히기 시작하세요. 학교에서 대화 파트 시작하면 클래스 카드로 익히면 여러분 수행 평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문장 카드는 옛날처럼 어렵지가 않죠? 지금은 옛날에는 전부 다 단어 카드로만 됐기 때문에 그냥 뭐 아니면 뭐였어, 그냥. 그쵸? 통째로 한글 아니면 통째로 문장이었잖아. 지금 조금씩 나눠서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본문도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에 잘 보면 관계사가 어디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네, 여기까지. 냄?